내 뭔가 있을까요? 해가지고 내 가서 진짜 배에 뭐 있으면 스로님은 뭐 아는 거야. 스포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할 일이 아직 남아있대. 배가 있는 거 같긴 해. 천재 아니면 스로님은 천재 아니면 스포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뭘더 봐야 될까? 내가 뭘 놓치고 왔을까? 구매 내역이 대바대밖에 없어. 다른 방송 봤을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 다른 방송을 봤을 수도 있지. 알았어, 믿어줄게. 그러면 천재인 거지. 내가 그랬잖아. 천재 아니면 스포라고. 회 땡기장, 와인이랑 회 먹자고? 그러고 싶네요. 회한 사발이 먹고 싶네요. 못 가나? 트럭 게임은 아니요. 오늘은 그냥 요거 끝나면 끌 거예요. 뭘더 해야 될까? 뭘더 해야 나는 저 배를 탈수 있을까? 다 봤는데? 볼게 없는디요? 참치회, 참치회도 맛있겠다. 그때 어떤 분이 영등포에서 참치 횟집 하신다고 서울 올 일이 있으면 거 오라고 하셨었는데. 다시 가볼게요. 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까 저 다리는 뭐지? 아까 저쪽에 다리가 있었단 말이야? 아닌가? 다못 올라가는 데잖아. 이 다리는 뭐죠, 이거? 이게 무슨 다리지, 이거?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로? 뭐지? 뭘안한 거야? 어? 할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 사람아, 할 일이 있습니다만 하지 말고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거기다 마무리인 거 같은데, 지금 끝난 거 같은데 왜 막판에 나 사람 답답하게 합니까 이거? 응? 이상하네. 내가 어디 길을 또 있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걸까? 그런 걸까? 어? 아니, 저기서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거를 이제 저 배를 뭔가 할수 있긴 하는 건데, 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덜한게 있다고. 아까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 노를 만들으라고? 노를? 여기서? 난 왠지 이게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나 이거 타면 안 됩니까?
이거였구나. 헐. 나무 뒤에 공간이 있었네요. 상식적으로 노는 여기다 기대놔야지. 어? 와, 무슨 뭐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 30cm 자. 각도기. 어? 삼각자. 노. 계속 찾아야 돼. 어? 난전 그냥 나무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 그게 노를 노일 줄이야. 아, 가보자. 으아, 저것들을 그냥 맛있겠다 저것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뽕 때문에. 오. 어우, 눈뽕. 아, 또 여기야. 아, 또 여기야. 눈뽕의 방. 깜짝이야.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높이는 치료법은 아이들의 지적이라고요? 테디의 세 번째 생일은 좋았어요. 파티는 우리 정원에서 열렸고 모든 요리와 디저트는 우리가 키운 과일로 만들어졌죠.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것은 스티븐이 테디의 정신 발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겨우 3살인데 스티븐은 이미 읽고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나는 그와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3살인데 3살인 애한테 읽고 하는 거를 강요하고 있다. 잠시 동안 행복했고 내 꿈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동안 종종 정원에서 만났어요. 이상한 세션으로 테디는 남편이 원하는 결과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아까 본 거죠?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이건 뭐야? 피 실험자는 별탈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뭐지? 그냥 있는 건가? 황금의 문이다. 에드워드가 수잔 도엘에게 행한 재판을 시작한대요. 조류의 사육가 박제술 저자 리처드 버드맨. 스티븐 더 7번째 생일을 축하해.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뭔데? 끝이야? 어, 여기 뭐 있다. 문 있다. 아, 눈뽕. 감옥이야. 감옥. 갑자기 프리즌 브레이크인데? 신문조사. 수잔 도엘과 테오도르 도엘을 살해한 사건. 용의자 에드워드 흐릿. 신문은 사무엘 윌슨 수석 검사관이 수행합니다. 이후 용의자와 많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내내 미소 지으며 악몽이 멈추었다는 문장만 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으며 대화의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학 심리학자가 없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정신 이상으로 항변되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 이상으로... 아... 좋습니다. 당신의 독창적인 치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들리십니까? 한결 낫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럼 저희가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당신은 수잔 도일이 임신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임신까지 했었어? 혹시 그 임신 한 건 에드워드... 오마이갓, 오마이갓. 임신한 건 왠지... 으! 안 돼! 이러면 버그야. 안 돼! 멈추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플리즈.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번쩍번쩍 하지마. 뭐야 이거, 왜 여기서 이어져?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차 소리가 나는데? 못 나가나? 수잔 도일과 테오도르 도일을 살해한 사건. 스티븐 도일 증인. 스티븐 도일. 신문은 사무엘 윌슨 수석관이 수행합니다. 용의자가 한 말과 도일의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살해 사건 이후에 심리학계에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있었기에 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정신 분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행한 치료법이 매우 효과가 없었다고 언급하고 그것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진 않았습니다. 안 돼. 깜짝이야. 하지마. 멈추지마. 응? 이건 또 뭐야? 아, 별게 다 있네. 뭔가 게임이 끝날 때도 안 끝나네. 응? 뭐야 이거? 1,2,3,4,5,6,7,8,9 점점 옆으로 가는 거구만. 0은 짝대기고. 잠깐만, 이거 모스 부호인데? 아, 이거 모스 부호잖아. 잠깐만. 띠띠띠띠띠. 나 이거 모르는데? 띠띠띠띠띠. 그럼 5잖아. 띠띠띠띠띠. 그럼 3이다. 아, 띠띠띠띠띠 3. 3이고. 아, 헷갈리게. 3. 모르겠어 이게 뭔지. 자물쇠 비번인지 뭔지.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2 디디디디 7 327 디디디디디 327 327이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2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7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 얘긴가?
3을 오른쪽으로. 아, 뭐야. 3, 2, 7, 됐어. 아, 아, 힘들다. 키, 키 겟. 야, 이거 한번 뭐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퍼즐 속에 퍼즐 속에 퍼즐이. 아까 잠겨 있던 데가 어디였지? 뭐가 잠겨 있었는데 아까 진짜 뭔가가. 아까 뭐가 잠겨 있었는데? 그 뭐였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잠겨 있었던 게. 여기? 여기라고요? 뭐 표시 안 떠요. 요 감옥 속인가? 여긴 아니고. 어, 뭐가 없는데? 뭐 안 떠 여기는. 뭐가 있었어 아까. 뭐가 잠겨있는 게 있었어 확실히. 신문 장소였나? 하나씩 보지 뭐. 깨질 거. 어, 여기다. 이건 뭐야? 응? 아, 저걸 올려서. 어? 어딨어? 저걸 올려서 여길 여는 거구나. 아, 어, 감옥문 연 거예요 저걸로. 하, 대박이다. 잘 들어 보면 내게 끔찍한 짓을 한 의사를 줘. 이걸 혼자 처리해. 6월호 수사 중에 의사 메슬로우 팀이 실시한 검사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메슬로우 의사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이 검사 과정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반드라 의사가 말하며, 도일 의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치료법과 그가 과거에 치료하던 환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게 사실일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안돼 하지마. 하지마. 멈추려고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아, 대바대야. 지금까지 에드워드 크랙, 수잔 도일과 테오도르 도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작하기 전 제 의뢰인이 의사로부터 치료 중에 작성한 기록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증거에 동봉하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씨, 당신과 스티븐 도일 의사의 아내인 수잔 도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치유하려고 누가 노력했는지 말입니다. 수잔 도일을 부검한 서류를 증거물로 통보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재판장님과 배심단원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다니까. 에디의 아이야, 임신한 게. 수잔 도일과 테오도르 도일을 살해한 사건. 수잔 도엘의 해부 조사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한 이후 우리는 그녀가 임신 1개월이었으며 아버지는 용의자인 에드워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티븐이 에드워드를 조종하려는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신문 중에 용의자는 대화 상대들과의 협조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히스테리한 성격, 공격성과 완전히 무관심한 양향 성격자의 모습을 오갔습니다. 같이 수행하던 법의학 심리학자 리처드 잭슨은 심문하는 동안 단기간의 많은 외향적 경험으로 인한 도엘의 정신 이상에 대해서 논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스티븐 도엘의 의료 과실로 에드워드가 크랙 수잔 도엘과의 테오도르 도엘의 죽음을 초래시킨 것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 의뢰인은 의사로서 항상 환자의 복지를 보살폈습니다.
동봉한 증거를 보시면 재판장님께서 피고에 의해 치료된 많은 여러 해의 사례들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진행한 치료법에 대한 증거를 동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치료법은 또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에드워드와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던 소녀는 이 치료법의 영향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자신의 아내가 피고가 아닌 에드워드의 인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랬구만. 임신한 거 알고 죽였구만. 그러면 도엘이 그죠? 왠지 그런 거 같죠? 그거 맞는 거 같지? 오, 그동안 봤던 데칼코마니. 이 석고상 저 얼굴 저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서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따 이제 쾌적하구만. 제 사무실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코난도 1? 하는 어머니와 그녀 7살 된 아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여성은 30회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이틀 뒤 아이는 자고 있을 때 교살당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행동은 한 가정의 아버지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긴 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반전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끝까지 봐봐야지 알겠죠? 우리의 관계는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스티브는 살면서 저를 하숙인이나 원치 않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그와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일종의 관심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으로 너무나도 완벽하면서 아름다웠던 추억들의 그림자를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몇 년 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와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큰 정원을 만들 계획이었을 때 머물러 있었어요. 이 추억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내일을 희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전처럼 생기 있는 눈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내가 단지 꿈을 꾸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투영이 말도 안 되게 강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매번 반복되었고 몇 년 전과 같이 느껴져서 나는 그것의 원인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스티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거 만 500원이라고 그랬나? 지금 할인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선물 받은 거라. 연인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스티븐은 종종 심리학 세계에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학업 도중에 다중인격 환자의 사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신체의 다른 성격과 IQ, 믿음, 재능, 심지어 시력까지도 다르다는 이 사례가 매우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격인 에디와 만나기 위해 남편의 병을 숨겼습니다. 잠시 동안 행복했고 내 꿈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동안 종종 정원에서 만났어요. 아... 에디가... 두 번째 인격이 에디구나. 자기가 자기를 계속 치료한 거야, 그러면? 다급히 이 녹음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럼 자기 애잖아. 에디도 남편이야.
아, 이거 완전히 배배님 그 작품 그건데? 어? 메시지 뭐 그거? 와, 그래. 처음에 그 녹음할 때 다중인격의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것도 녹음했었잖아. 와우, 와우. 대박인데요. 뭔데? 예, 들어가세요. 잘 자요. 뭔데, 여기? 막혔어. 으이! 오리, 오리. 뭐야, 왜? 와, 나 이런 연출 좋아하는데. 잠겼네요. 오, 뮤지야, 뮤지. 들렸다. 예, 사운드도 좋죠. 오에스티도 좋고. 이건 뭐야? 뛰어내려야 돼? 어, 이거 그냥 떨어지네? 재밌었다. 재밌네요. 시간도 플레이 타임도 딱 적당하고. 티네프님 감사합니다. 괜찮다. 명작이다 이거. 어, 좋았다. 볼만했고 스토리도 괜찮고. 어, 최근에 한 게임 중에 뭔가 잉? 잉? 하지 않은 게임. 야, 어, 여한이 남는. 저 이제 들어왔는데 이야기 다 끝났나요? 차단시킨다. 심쿵. 연주해줘서 고맙대. 게임인데 부금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만. 야, 마지막. 이거 누가 해석했어? 이 번역 누가 했어? 연주해줘서 고맙다. 내가 연주한 거다, 이거. 이거 제가 연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요? 왜? 피니프님? 어쩌다 살해 협박을 받았어?
연주해줘서 고맙다니까 연주해줘야지. 어? 연주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협박 뭐야? 아, 노래가 좋아갖고 계속 듣게 되네. 가게 화장실 사용 거부했다고 저 죽인다. 그건 바로 경찰에 넘겨야지. 지금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아니, 세상에 또라이들 많다니까. 어? 진짜 또라이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 특히 티눌프님은 밤에 또 일하시니까. 야간 알바 쓰면 안 돼? 아, OST도 완벽했다. 너무 재밌었네요 게임. 아, 정말 그 수많은 버그, 그 충돌, 그래픽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했을 정도면, 와, 요걸 안 했으면, 요 충돌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몰입해서 봤을까 싶은 생각. 고맙습니다 드네프님. 자, 오늘 게릴라 게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97님, 좋은 게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